오늘 매일경제 2024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우리 가족 중국어 배워 푸틴 친밀감 표시하자 시진핑 반응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푸틴 회담서 비유 맞췄지만 시진핑 형식적인 발언 일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적극적 구애를 펼친 데 반해 시진핑 주석은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절실하지만 시 주석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절묘한 줄타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기 뭐 참 코가 석자인데 그 잘못하다간 또 바이든한테 공격당하게 되겠죠. 영국 BBC는 17일 현지 시간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양국 정상의 우정을 집중 조명했지만 사실 더 이상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그 BBC는 푸틴은 중국이 고립된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하길 원하며 공손한 태도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비유를 맞추는 의제로 표현들로 채워졌다고 꼬집었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가족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개석상에 자녀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그의 평소 모습과는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러시아에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도우면은 또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겠죠, 중국에. BBC는 시 주석에 대해서 푸틴처럼 고상한 칭찬이 담긴 말투를 따라하지 않았고 그의 발언들보다 형식적이고 건조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은 러시아처럼 스스로를 세계와 단절하지 않았고 그러길 원치 않는다면서 시 주석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시 주석이 푸틴을 버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는 푸틴과 달리 혼란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군사적 승리를 거두려면 경제적 안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이 필수인데 현재 러시아에게 이것은 사실상 중국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CNA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마쿠에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불확실하나 푸틴은 공개적으로 인정된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한 채 베이징을 떠났다면서 거창한 수사에도 구체적 공약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과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국과 논의하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서방이 설정한 소위 레드 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커트 볼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푸틴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지만 무기나 탄약을 비롯해 전쟁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현명한 거죠. 푸틴 대통령은 5기 집권 시작 9일 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방중 첫날 두 정상은 12시간 이상 붙어 있었으며 3차례에 걸쳐 회담하며 양국 관계와 국제정세 등을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이 끝나자 두 정상은 포옹하며 인사했다. 푸틴 대통령 포옹 장면은 종종 포착되지만 시 주석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고한 양국 밀착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총알도 떨어지고 러시아군이 총알이 없는 탱크를 버리고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면서 군사무기나 식량의 보급이 끊겨서 굶주렸다고 빵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한과 중국, 이란의 도움으로 다시 재무장한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모자를 벗고 도로에 서서 기다렸고 매우 저자세인 모습으로 그만큼 러시아에게 중국과 북한 이라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죠. 절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전쟁을 계속하려면 포탄은 뭐 그 소모형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충전시켜야 되고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뭐 무역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려면 서방에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생산을 하고 그것을 유럽이나 이렇게 나토, 유럽 연합, 미국 쪽으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들의 저기 거스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중국은 서방 측으로부터 러시아 전쟁 도움에 중국을 색안경 끼고 감시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러시아 이 전쟁 끝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좀 그 중개 역할 하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게는 러시아가 달갑지 않은 홍인 셈이죠. 그러나 버릴 수 없는 또 그 같은 냉동 체제 멤버이기도 하고 푸틴은 중국에 이어 다음 방문지는 북한입니다. 이에 아마 지속적인 무기 세일즈일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의 평양 초대에 대한 답방이면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우리 가족 중국어 배워 푸틴 친밀감 표시하자 시진핑 반응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